자, 이번 시간에는 선행 자료 구조 중에서도 연결 리스트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연결 리스트는 연결 포인트를 이용해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자료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트리 구조 표현할 때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희소행렬과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적합하게 활용된다. 자, 희소행렬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 구글 검색하면은 형태가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쉽고요. 왜냐면, 이런 연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연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삽입과 삭제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물리적 메모리 구조와 독립적 구현이 가능하죠.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주객장치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관계없이 연결만 하게 되기 때문에 구조와 상관없이 구현이 가능하고, 메모리 단편화를 방지합니다. 빈 곳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연결 리스트로 연결하면 되죠.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 공간의 공간 정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비지 콜렉션을 할 때도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들은 메모리상에서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단점은 순차 리스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억 공간 효율성이 저하되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연결 포인트로 순회함으로 상대적으로 성능, 예를 들면 물리적 공간이 멀리 떨어진 것까지 포인트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 연결 고리를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 늦죠. 누구보다 순차 리스트보다 늦죠. 노드 소실에 따른 다음 노드 검색 불가할 가능성이 그렇죠? 노드가 끊어지면 이 다음 노드 검색이 안 되죠. 연결 리스트는 단순 연결이 있고 이중 연결이 있고 원형 연결이 있습니다. 단순은 개별 노드에는 한 개의 포인트 공간만 존재합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중 연결 리스트는 개별 노드에 두 개의 포인트 공간이 존재를 해서 앞과 뒤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은 마지막 노드와 처음 노드를 연결한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연결 리스트는 주로 트리 구조, 희소행렬 표현 시에 아주 좋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